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많게는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정체전선이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소강상태에 든 가운데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부터는 이 비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양도 많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10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